갑자기 할 말 까먹었네. 하도 동빈이 형이라고 너무 네 달고 사니까 스몰 웨딩을 감독님이 하셨어가지고 뭐 정글이라는 포지션 때문이 아니라 이제 왕우 선수는 뭐야? 아, 네. 왜 방해? 아, 갑자기 할 말 까먹었네. 네, 이제 왕우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베테랑이잖아요. 어느 정도 제가 선수 때만 해도 이제 완전 신인 선수였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왔고 지금까지도 계속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뭐 제가 정글 같은 정글러였다고 뭐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너무 잘해준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감독님이 어쨌든 제 플레이가 함으로써 여러 가지 시도할 때도 이렇게 다 계속 해도 된다라는 느낌을 저는 일단 은연중에 많이 좀 받았던 것 같고요. 왜냐면 딱히 태클 뭔가 하지 말라보다는 그냥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주고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성적도 나왔던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좀 더 좋은 폼도 나왔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정글러시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피드백 할 때도 키퍼를 서로 자세하게 말 안 해도 좀 더 간략하게 말해도 금방금방 이해해서 그런 게 좀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선수 때 좀 많이 까다로워했던 정글러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예전에 아시안 게임도 한번 같이 갔을 때 되게 감명 있게 본 그 친구라서 이렇게 팀에 이제 뭐 여러 명의 선수들 다 있었지만 또 이제 피너 선수가 또 있으니까 좀 많이 좀 새로운 기분? 약간 새로운 좀 신기한 기분이 들긴 했었어요. 제가 원래 처음에 첫 호칭으로 그 호칭을 나중에까지 잘 못 바꿔요. 첫 호칭으로 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동빈이 형 같은 경우도 제가 아시안 게임 때 확실히 같이 가서 그때 하도 동빈이 형이라고 너무 네 달고 사니까 이제 다시 동빈이 형이 여기 감독 확정됐다고 듣고 저도 확정됐다고 듣고 서로 밥 한 먹었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감독님이라고 잘은 못하겠고 동빈이 형이랑 계속 입이 붙더라고요. 당연히 감독님이라고 그 이제 공식 석상에서는 당연히 하는데 그런 만큼 또 신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LCK에서 떴을 때 정글러로서 제일 그 많이 상대했던 선수가 동빈이 형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런 것도 좀 신기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금방 또 적응하다 보니까 또 네, 잘 적응한 것 같습니다. 정말 MVP 이번에 두 번째 받게 됐는데 일단 MVP 당일 날은 제가 진짜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진짜 좀 많이 놀랐었고요. 실제로 제가 다시 결승전 영상 보는데 리얼리티가 묻어 있지 않았나 그 놀라는 게 그럴 정도로 좀 많이 놀랐었고 일단 뭐 당연히 MVP 받아서 너무 좋은데 저는 일단 그 당시 느꼈던 거는 이제 저희 선수들이 LCK에 대해서 우승이 없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거를 4명이나 뭔가 잃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이제 동빈이 형 같은 경우도 감독님으로서 이제 사영 코치님, 무성 코치님도 다 LCK에 대해서 다 없었는데 그런 좀 좋은 타이틀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이룬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저는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게임을 볼 때 뭐 MVP 되게 약간 좀 덜 신경 쓰는 편이었어서 왕우 선수가 막 받았지만 분명 다른 선수들도 다 잘했고 뭐 그 받았을 당시에 겹쳐 보이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. 왕우 선수가 잘해서 받은 거지 뭐 제가 18년 때 받은 거랑 뭐 그런 연관성이라 해야 되나? 그런 건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좀 뿌듯함 이런 건 없었어요? 좀 그래도 같은 정글을 받아서 이제, 당연히 뿌듯하고 이제 정글러들이 받는 게 약간 은근히 별로 없지 않았나요? 스프링 당장 스프링 오너 어쨌든 좋습니다. 말 안 듣는다라는 표현보다는 다 말을 서로 잘 이야기 주고받고
뭐 그런 건 전혀 없고요. 그냥 다 말도 잘 듣고 잘 들어주고 저도 그렇고 여섯 명 선수도 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건 딱히 없고 그냥 별명 붙었을 때 당시에는 이제 시우가 그 그냥 그 저녁을 끼니를 안 챙겨 먹고 자기 전에 막 군것질거리로 이렇게 과자나 뭐 젤리 뭐 이런 초콜릿으로 먹고 자길래 이제 그래서 말했던 거고 말했던 이유도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5명이서 하는 게임이고 5명이서 하는 게임에서 만약에 시우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게 저한테도 바로 타격이 오는 저한테도 저도 손해잖아요. 당연히 시우한테도 손해겠지만 그것도 넓게 보면 팀한테 손해고 그래가지고 그냥 시우를 뭐 당연히 위해서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제 자신의 손해보기도 싫고 이런 걸로 너무 아쉽잖아요. 뭐 예를 실력으로 졌으면 뭐 당연히 그냥 그거 하면 끝인데 뭔가 그 당일날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버리면 좀 억울하잖아요 괜히. 그래가지고 그냥 시우한테 했던 거고 시우가 이제 썸머 들어와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진짜 아니 진짜로 진짜 한 번도 본 적 없고 네 그렇습니다. 그렇지 않나요? 저 진짜 한 번도 거의 본 적 없습니다. 간식 거의 안 이제 아예 안 먹고 그냥 그렇습니다. 네 사람을 바꿨네. 어 진짜 아니지 아니 그럼... 시우가 스프링 끝나고 바꾸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. 네. 저 너무 먼 미래 이야기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많으니까 좀 안 와도 아니 그러니까 안 와도 안 와. 아니 그아니야 스몰 웨딩이라는 아 네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약간 친척 이렇게 지인 그 가족끼리만은 또 네. 스몰 웨딩을 감독님이 하셨어가지고 또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. 너무 먼 이야기지만 네 그래가지고 네 딱히 생각은 안 나고 오히려 여기서 한 명 꼽는 것도 좀 그럴 수 있어.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오히려 만약에 진짜 한다면 그냥 다 와줬으면 좋겠죠. 뭐 제가 거쳐갔던 팀원들, 뭐 LPL에 있던 팀원들, 그 알았던 지인분들과 돼가지고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양한 픽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네. LPL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? LPL 팀들 중에? 이게 사실 공약이 좀 조심스러운 게 그 말 괜찮겠어? 나 다음에 넌데? 팀을 피해 것 같은데 와. 단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.